조선 숙종 때 제주도 중문리에 이좌수가 있었는데 고부이 씨의 이름은 은성이었습니다. 이좌수는 팔척장신의 풍채가 좋고 힘이 장사였으며 학식도 뛰어났습니다. 특히 눈에 정기가 날카롭고 강해서 마치 호랑이 눈빛 같았는데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눈동자가 두 개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좌수는 항상 눈을 반쯤 감고 다녔는데 눈을 번쩍 뜨면 마당에서 놀던 닭이 번개불에 맞은 듯 쓰러졌고 날던 새도 그 눈빛에 놀라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훤한 대낮에 길을 걷듯 밤눈이 밝았습니다. 이좌수의 아버지는 자식이 없어서 양자를 들였는데 그 양자가 60살이고 자신이 80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양아들을 불렀습니다. 색달리의 아무개 딸이 17살인데 그 처녀에게 새 장가를 가려고 하니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아들이 대답은 하였으나 어이가 없어 아버지가 노망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색달리에 갔더니 임가의 집에 17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양아들은 차마 말이 떨어지지 않아 망설이다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했더니 처녀의 아버지는 노발대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딸이 노인의 소변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아들은 집으로 가 아버지의 소변이 든 요강을 보자기에 싸서 다시 갔습니다. 처녀가 요강 뚜껑을 열어보더니 아들 하나는 낳을 수 있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평소에 처녀가 무척 영특하였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있으려니 하고 그녀의 아버지는 허락해 주었습니다. 둘이 혼례를 치른 지 석 달 만에 노인이 죽었는데 어린 부인에게 태기가 있었습니다. 부인은 열 달을 채운 후 아들을 낳았는데 눈을 뜨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장님을 낳았다고 수군거렸지만 아기는 아무 일 없는 듯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졌습니다. 누가 가져다 주지도 않았는데 숟가락을 입에 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책을 소리내어 읽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덜컥 겁이 나 아기가 어떻게 하는지 몰래 숨어서 살피기로 했습니다. 방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아기는 눈을 번쩍 뜨고 고개를 돌려 눈을 끔뻑거리자 옷걸이에 걸려있던 옷들이 펄렁펄렁 춤을 추는 듯하였고 그걸 바라보며 히덕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납게 달려들던 개도 아이가 한번 눈을 뜨면 주저앉아 꼬리를 감추고 성난 황소도 돌아가곤 했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이좌수의 눈 정기가 뛰어나다는 소문이 제주도에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그 무렵 중문에서 대정으로 가는 길에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하여 나타나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좌수는 여우를 죽일 각오로 가죽옷을 입고 말총을 꼬아서 만든 줄을 챙겨 다녔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어느 집에서 여인이 나와 쉬어가라며 이좌수를 불렀습니다. 이좌수는 쉬어갈 것 없이 그냥 같이 살자며 마리에 태우고 준비했던 줄로 여인을 묶었습니다. 집에 가까이 왔을 때 개짖는 소리가 들리자 여인은 겁을 먹고 내리려 했는데 이좌수는 놔주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이좌수를 힘껏 물었지만 가죽옷을 입고 있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개 세 마리가 달려나와 여인을 물어 죽였는데 여우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승 사람들은 눈동자가 하나여서 이승만 볼 수 있지만 저승 사람은 눈동자가 둘이어서 이승과 저승을 모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좌수는 이승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귀신과 차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좌수는 대포리에 살던 원영방과 친교가 두터웠습니다. 원영방은 문장이 좋고 인물이 뛰어난 사람으로 두 사람은 모든 일을 터놓고 의논하던 사이였는데 원영방이 이좌수보다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좌수가 자고 있는데 원영방이 살았을 때 타고 다니던 말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밖을 내다보니 원영방이 이좌수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좌수가 무슨 일로 왔냐고 묻자 자기 제삿날이라 왔는데 맷밥에 구렁이를 담아 올려놔서 먹을 수 없어 괘씸한 생각이 들어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좌수는 바로 원영방의 집으로 가서 맷밥 그릇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맷밥을 헤쳐보니 속에 머리카락 한 올이 들어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영혼에게 구렁이로 보이며 아주 꺼리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듬해 원형방의 제삿날이 돌아왔습니다. 이자수가 밤에 자고 있는데 또 원형방의 말방울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은 제사를 받고 돌아가는 길인데 부탁이 있어 들렀다고 하였습니다. 원형방은 저승에서 형방이 될 수 있는데 이승에서의 빚을 갚지 못해 형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형방이 살아생전에 그의 말과 소가 이웃집 밭에 들어가 보리를 먹은 적이 있는데 그 값으로 보리 6마리를 갚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갚지 못하고 죽는 바람에 형방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 자식을 불러 그 빚을 갚도록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자수는 이튿날 원형방의 아들을 찾아가 간밤에 겪은 이야기를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원형방의 아들은 이웃집에 찾아가서 사실을 확인한 후 보리 6마리를 물어주었습니다. 또 다음에 제삿날이 돌아오니 원형방이 이자수를 찾아왔습니다. 보리 빚을 물어준 덕택에 저승에서 형방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형방이 되었다는 말에 이자수가 호기심이 생겨 자신이 언제 죽을지 물어보았습니다. 원형방은 그건 알아도 절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는데 이자수는 자식들에게도 평생 비밀로 하겠다고 다짐하며 알려달라 하였습니다. 그제야 원형방은 할 수 없다는 듯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이면 목숨이 다할 거라 알려주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원형방이 알려준 그 해가 되니 이자수는 중병을 얻었습니다. 과연 그날이 되니 저승차사가 찾아왔는데 발을 한쪽 난간 위에 디디고 서 있는 것을 보고는 행실머리가 고약한 놈이라며 난간마루를 치며 호통하자 난간 귀틀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차사들이 멈칫하며 마당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이자수는 모친보다 먼저 떠나는 부류를 저질렀다며 하직인사를 올린 후 돌아와 자리에 눕더니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자수의 무덤은 그가 죽은 후 약 70년 만에 이장을 하였습니다. 영웅은 죽어도 60년 동안 시체가 썩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자수의 시체는 70년이 지나도록 썩지 않았습니다. 무덤을 파헤치니 눈은 대전만하게 뜨고 몸 또한 썩지 않고 뻣뻣한 채로 있었다고 합니다. 상여를 운구할 때 보통 12사람이 매는데 이자수의 이장 상여는 움직이지 않아 24사람이 매어 겨우 운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